여러분 안녕하세요. 꼼꼼하고 섬세한 화학의 베테랑 고수경입니다. 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금 이 정도 시기에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생각, 그리고 많은 잡념과 불안감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. 자 그런 친구들이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?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어떤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만약 우리가 농부라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을 거고요. 그 열매가 정말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정성을 다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.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수능시험 이후 대학에 진학하고 목표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가는 더 많은 노력의 과정을 거쳐야만 인생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치르게 될 수능시험을 열매가 보기 좋게 있기 전 맺히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 열매를 어떻게 무르익게 만들지, 그 과정을 어떻게 보기 좋게 채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중요한 일인 거죠. 자,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라.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. 자 여러분의 불안이나 초조함 같은 어두운 부분, 즉 그림자 같은 부분은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겠죠. 자 혹시 여러분은 남들이 여러분보다 더 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던가 또는 수능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만을 가득 채우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. 수능을 위해서 당장 해야 할 것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노력해온 준비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고 오자 이런 마음가짐을 채워서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십시오. 여러분이라는 작은 열매 안에 불안감이 아닌 준비 과정의 그 노력과 당당함을 채워서 수능이라는 시작점을 힘차게 돌진하는 것입니다. 자,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 믿음과 자신감으로 이 시기를 마무리한다면 수능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. 지금까지 화학의 베테랑 고수경이었습니다.